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금세공의 역사. 황금을 향한 열망은 험준한 산맥도 막을 수 없었다. 금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나타났던 고대의 사람들. 그들은 이곳에 길을 만들었다. 카카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바로 나는 물길. 그 속엔 황금이 산다. 강 기슭에서 채취한 흙을 졸로비라 불리는 나무 도구에 담고 강물이 흘러가게 물길을 터주면 가벼운 흙은 씻겨가고 무거운 돌과 금속이 바닥에 남는다. 사금이다. 언제부터 이곳에서 사금을 채취하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아니 왔을리 우그루즈 스케이트 называемые. Они вошли в Грузию, вошли в это ущелье тоже. Это знаем. Это, ну, они как завоеватели были, так, ну, боевой народ такой был. Да, они перешли все грузы, ну, украшения, конечно, за это пришли сюда, чтобы забрать все золото и украшения.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금세공의 역사. 황금을 향한 열망은 험준한 산맥도 막을 수 없었다. 금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나타났던 고대의 사람들. 그들은 이곳에 길을 만들었다. 스키타인들에게 황금은 숭배 대상이었다. 그들은 황금을 찾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해발 5,600m의 험준한 산맥 카카스. 그곳은 황금을 품은 땅이다. 스키타인들이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이 산맥이 품고 있는 황금 때문이었다.